코로나19가 크게 번질 때 당장 인력이 필요했던 병원에선 여러 병동의 간호사들을 차출해 코로나 병동으로 급하게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들이 다시 돌아갈 곳을 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하던 자리로 되돌아갈 줄 알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곳이나 자리가 빈 곳으로 보내지면서 그만두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차 간호사 A씨는 응급실에서 일해왔습니다. 코로나 병동으로 보내졌다가 최근 다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일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병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병동 업무도 잘 모르는데 거기 가서 또 짐밖에 안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한 대학병원 내과에서 일하던 또 다른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혹시 거절할 수 있는 상태냐고 파견 가기 싫다고 했더니 거절 안 했으면 좋겠다고. 돌아갈 땐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일단 가라. 때가 되면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무작위죠. 사본이 났거나 그러면은 갔었던 것 같아요. 이 병동 저 병동을 다니다 결국 그만뒀습니다. 외부에서 충원된 간호사가 아니면 수당도 기존에 받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그런 개선책이나 대책이 있어야지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해도 간호사들이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병동에서 일했던 간호사 10명 가운데 3명은 기존과 다른 병동으로 갔고 이 중 절반은 강제로 보내졌습니다. 매일 부서로 옮기게 됐을 때 간호사는 적정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이는 환자 안전사고와 직결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인력 운용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